걔가 일이 많고 과로 했더니 무리해서 그런지 여기저기 몸이 안 좋은데 특히 산부인과 갔다가 자궁이 안 좋은 게 생겼는데 특별한 치료 없고 지켜봐야 되는데 없어질까요? 라고 하셨거든요. 건강이 괜찮을까? 초코규누님. 건강이 괜찮을까? 이거 약간 고질병스럽죠? 새해 진 제가 붙었고, 예, 유 관이 복신되었습니다. 새해 관이 복신되었다라는 건 이건 치료약이 없어요라는 개념이거든요. 사 손이 동하여 자 문으로 갔는데 공망입니다.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다라는 얘기기도 해요. 이게 치유가 되려면 저기 술달 양력으로 10월 정도 가서 다시 병원을 가보신다거나 내년 봄 정도에 다시 병원을 가보셔야 치료될 기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. 이거는 뭐랄까요? 오늘 일진이 묘날이거든요. 그래서 관이 힘이 강한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뚜렷하게 증세가 호전되거나 악화되거나 이런 건 없다란 얘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질문에서도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. 점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.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좋아지지도 않고 하는 건데 아무튼 양력으로 10월이나 내년 2, 3월 정도에 다시 한번 더 병원을 가셔야 그때 가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발목 염증 때문에 병원 재생 주사 맞으러 왔는데 효과 있냐고요? 효과 있는가? 새해 사형. 새해 형이 붙었으니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응애 수, 진 손이 붙었는데요. 손이 동하여 사형으로 갔으니 효과는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다만, 관이 복신되어 있으니 효과는 있으나, 약간 고질병스러운 질병이 되어서 비올때 되면 아플 것 같아요.